자, 이번 시간에는 Y0K 로로버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젠로로버 하시고 제로그라비티 찰리 채플린 하신 다음에 비하인드 디 8볼로 마무리하는 기술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선행 기술들 다 알고 보셔야겠죠. 세이프 핸드를 주신 팬그립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. 젠로로버를 해줄 건데 평소에는 바이텐드를 쥐었겠지만 이번에는 세이프 핸드에서 세이프 핸드를 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. 평소보다 약간 더 기다려서 같은 핸들을 쥘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. 손등이 위로 가도록 돌려주시고 이 상태로 제로그라비티 찰리 채플린 돌려주세요. 한 번, 두 번 하시고 비하인드 디 8볼 때처럼 엄지손가락을 더 넣어서 트위스터로 마무리 하는 기술입니다. 자, 다시 평소보다 좀 더 회전하는 것을 기다려서 바이핸들 보내고 세이프 핸들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손등이 위로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제로그라비티 찰리 채플린 돌려주세요. 그리고 나서 비하인드 디 8볼 때처럼 오케이 모양 만들어주듯이 엄지손가락을 더 넣어서 트위스터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. 젠로로버를 할 때 세이프 핸들에서 세이프 핸들 캐치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점, 그리고 선행 기술들 모두 마스터하고 오셨으면 충분히 익히실 수 있는 기술일 겁니다.